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뛰드 광고를 찍은 크리스탈 언니의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크리스탈보다 나이가 적어서 언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호칭을 붙이기가 애매해서 그냥 언니라고 하는 거고요. 뭐가 핸드폰이 막 울리네요. 언니들이 막 댓글 달아주시고 계신 시간인가 봐요. 아무튼 그러면 크리스탈 언니의 메이크업, 오늘은 베이지한 걸로 했거든요. 그렇게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 제가 베이지 립을 한번 바르고 오늘은 좀 여러가지 립스틱을 한 4개 정도 가지고 와가지고 발라드 지웠다 하면서 립스틱 색깔도 보여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언니의 메이크업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핫핑크 계열의 색깔의 립스틱들도 한번 같이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여러분, 출발! 갑자기 너무 웃긴 모습을 보게 되셔서 이를 어쩌죠? 앞에 스테이지 퍼포머 바른 거랑 요거 에이지 리와인드 소개하고 요거 묻히는 영상이 지금 없어졌어요. 뭐 별거 아니었으니까 그나마 다행. 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퍼프 이거 되게 별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금 별로가 아닌가라고 설명을 드리고 오늘도 별로면 진짜 별로라고 하려고 했는데 물을 이렇게 먹이니까 되게 말랑말랑한 거예요. 이게 느껴지시나요? 쇽쇽쇽. 이거 봐요. 말랑말랑하죠? 그럼 제가 이제 이 에이지 리와인드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이걸 그냥 안 좋다고 말하지 않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아. 대박. 이거 뷰티 블렌더 이렇게 짓구여서 솔직히 꺼려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 가격보다 짓구여서 좀 거슬리지 않아요? 뭔가 해외 배송이라는 게 영어가 솔직히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배웠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게 있기도 하고 안 해본 거를 해보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물론 성격마다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진짜 부드럽다. 대박. 진짜 대박. 물 먹였을 때는 뷰티 블렌더하고 차이가 없어요. 대박, 이게 폴리우레탄하고 뭐 다른 성분이랑 좀 섞였나? 대박이야, 대박. 놀라움. 짱. 놀라고 있어, 지금. 놀람. 넌 어떻게 놀래는 게 그런 식으로 놀래냐. 아, 근데 정말 좋아요. 오! 2,000원! 다이소 2,000원. 연두색도 있어요. 옹알이는 연두색 샀어요. 저랑 같이 샀거든요. 걔가 맨날 주일날 점심을 저랑 같이 먹어가지고 병옥이 오빠랑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HD하고 나스 틴모를 섞을 건데 확실히 이 HD만 했을 때는 뭔가 피부가 좀 뭔가 별로예요. 밀착력도 그렇고 그리고 모공 프라이머를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오늘도 밤이라서 모공 프라이머 안 바를 거거든요. 왜냐면 아깝잖아요. 비싼데. 저 이거 이렇게 그냥 섞을게요. 솔직히 파운데이션은 아깝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언니들이 저를 봐주시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정도는 써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모공 프라이머는 이상하게 뭔가 아까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심리적으로 파데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잖아요, 제 피부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 똥펀지의 새로운 발견을 위해서 한번 이 똥으로 이렇게 발라볼게요. 노란 똥. 크리스탈은 지금 얼굴이 굉장히 하얗지만 이게 광고 자체를 너무 하얗게 좀 찍는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이뻐 보이나 봐요. 하긴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어디 한번. 전 열심히 두드릴게요. 언니들 한번 봐주세요. 아, 좋아요, 젠다. 아, 뷰티 블렌더랑 차이 없어요, 정말. 물 먹였을 때, 근데 물 안 먹였을 때 차이 진짜 많아요. 버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많았어. 잘 먹었어요. 이 특히 HD가 물 먹은 스펀지하고 만났을 때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슈에무라가 시그마 브러쉬하고 정말 효과가 좋듯이. 저 좀 전에도 나갔다 왔거든요. 요새 자꾸 뭔가 바람을 하루에 한 번씩 좀 쐬줘야 되는 것 같아. 아까 순종이랑 바람도 쐈는데 순종이가 이틀 동안 밥을 안 먹더니 바람을 쐬주고 나니까 밥을 먹었어요. 자식, 시위했어. 나를 밖으로 데려나가란 말이야. 왜 너는 너만 나가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좋아. 그리고 저는 확실히 쫀쫀한 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저 그때 밥이 언니가 그랬거든요. 제가 솔직히 막 얘기했어요. 풀 커버리지 브러쉬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뜨는 거냐고. 얘기를 이게 잘해야 돼요. 무조건 불만을 토로하면 매장 언니들은 당황을 한답니다. 자기 제품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손님이 갑자기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언니들도 당황을 하시면서
아닌데,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급급해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아, 바비 브라운 너무 좋고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풀 커버리지만 쓰면은 피부가 좀 조금 뜨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비 브라운 일반 파데로 발랐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매장 언니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게 솜털이 너무 많으면은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이거 영상에서 얘기를 한다 해놓고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했던 얘기면 저 여자가 말이 많아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나 없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무튼 백인 여자들은 그래서 화장을 해줄 때 스펀지를 못 쓴대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솜털이 막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가만히 보시더니 고객님도 솜털이 많은 거래요. 그래서 솜털이 많기 때문에 그런 풀커버리지로 이렇게 브러쉬를 돌리게 되면 아, 볼태기는 이쪽으로 하면 되는구나. 왜 뜨는 거래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쫀쫀한 슈에무라를 썼을 때 시그마가 좀더 모가 더 가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랑 맞았던 거예요. 이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부 탄력도가 좀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솜털 별로 없고, 그러니까 솜털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알아보기 좀 어렵다면 내 피부가 얇다 두껍다로 판가름하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아참 제가 그거 나스 앞에 그 신세계 센트럴 시티에 센텀이라 자꾸 해가지고 센트럴 시티에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있길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듯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 하필 또 나스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 그 실크 래스팅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손등에 이제 손등으로 해도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러고 정말 좋을 때는 얼굴에만 하면 되니까 얼굴에 살턱 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 피부엔 택도 없어요. 뭐 혹시 또 그거를 커버력 있게 사용하시는 분들 팁이 있다면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또 언급을 영상에서 할수 있으면 해볼게요. 또 어떤 꼼꼼하신 언니들은 밑에 댓글에 언니들의 팁들을 또 유용하게 얻어 가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실크래스팅을 그냥 단독으로 썼을 땐 정말 커버력이 아, 이건 딱 봐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진짜 커버력의 갑은 바비 브라운의 롱헤어하고 제가 요새 쓰는 슈에무라. 더 라이트 벌브 그게 짱이에요. 쫀쫀한 거. 좋다. 이 한숨 또 자고 일어나고 이랬더니 막 말이 막 그냥 막 세상에 애가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좀 케이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케이스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저렴이 사게 되면 항상 화장솜 달라고 그러고 샘플 하나도 안 받아오거든요. 얼굴에 안 맞아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좀덜 들어올 것 같아서. 이따 좀 빨아야죠. 그리고 막 브러쉬 더러워진 거 그냥 쓰긴 뭐하고 맨날 빨긴 뭐하다 그러시는데 항상 사람은 선택인 것 같아요. 맨날 빨던지 더러운 걸 참던지. 물 세척을 맨날 할 필요는 없고요. 얘기 나온 김에. 전 밤에 촬영하면 너무 좋아요. 뒤에 일이 없으니까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상관이 없어서 마음의 여유? 저는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거 쓰고 있는데 저 이거 언제 사왔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을 꼼꼼히 기억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얘를 쓰고 있어요. 얘를 화장솜에 이렇게 칙칙 뿌려가지고 붓을 막 비벼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잡고 여기에 칙 뿌려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비벼줘요. 그렇게 전 매일 세척하고 물 세척은 정말 두 달에 한 번? 왜냐면 이 인스턴트 스프레이 타입으로 이렇게 닦아주니까. HD 파우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비싼 거를 써야 되는 게 있고 저렴이를 써도 상관이 없는 게 있나 봐요. 블렌더 정말 강추예요. 뷰티 블렌더 전혀 부럽지 않아요. 물론 적시지 않았을 때 뷰티 블렌더의 효과를 내시려면 뷰티 블렌더를 꼭 사셔야겠지만 만약에 그냥 적셔서 뷰티 블렌더의 효과가 난다면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렴이 사가지고 아쉬워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맨날 이런 데잘 닦아주는데 속눈썹 바로 밑에 되게 많이 끼지 않아요? 되게 저도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잔주름이 늘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브러쉬를 한번 밀어주면 되는데 전 쿨하게 손으로 아 정말 자꾸 이렇게 표정이 엄해지면 보시는 분들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제가 가끔 화면이 조금 어두운 경향이 있는데 그 어두우면 색깔이 잘 표현이 돼가지고 얼굴이야 좀 못생겨지겠지만 어차피 얼굴이야 뭐 거기서 거기니까 눈썹 하려다가 지금 오늘도 파우더 타입으로 해볼게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미니 브러쉬고 위에 있는 건 쪽집게예요. 근데 이 쪽집게가 좀 되게 좋거든요. 어떤 분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좀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아이고, 그만해야지. 나의 손목. 자, 눈썹을 해볼게요. 오늘 또좀 연한 색깔로. 지금 이게 제 지금 눈썹만 해도 잘 밀어줘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면 보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일자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약간 산이 생겼어요. 한 여기 한털한두 개, 세개 정도?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딱 그었을 때 얘보다 여기가 훨씬 두꺼워져요. 아마 오늘도 그렇게 그려지기 쉬울 것 같은데 내일 아침이나 눈썹 밀어야겠어요. 물론 요런 잔털은 매일 밀지만 요런 쉐입 잡는 거는 제가 자주 하진 않거든요. 일자로 잡아주고 손나은 언니 메이크업. 아, 제가 자꾸 어린 언니들에게 언니라고 하니까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왜 언니라고 해요? 라는 뭔가 그런 뉘앙스의 댓글이 느껴지는데 손나은 손나은 하기 뭐 해가지고 언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분은 뒤에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약간. 이렇게 약간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저는 이렇게 잡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비잖아요? 저는 이걸 이제 채워요. 그러면서 좀더 길어야 되겠다 싶으면 더 길게. 파우더 타입을 하면은 라인이 되게 또렷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 밑에 하얀 색깔, 뭐, 스틱 라이너나 뭐 보니까, 슈에무라의 윤은혜 언니가 엄청 쓴다는 그 커피 프린스의 윤은혜 그분이 즐겨 쓴다는 이름이 크레용 커버인가? 그거 그런 걸로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고 싶긴 한데 제가 원래 눈썹 밑에는 뭐잘안 하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연한 색깔로 하면 뒤에가 안 보이니까 조금 여러 번 터치를 해주고 진한 색깔로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여기 눈썹을 브로우 컬을 해주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왠지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말없이 쉐입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밝게 라이트 브라운. 이건 새 거예요. 립 꽂아놓는데 꽂아놨다가, 아, 이걸 내가 분명히 샀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맨날 뭔가 한 켠에 그러고 있었는데 찾았어요. 반짝반짝 반짝이가 있어. 전에 사놓은 건데. 아무래도 이 크리스탈 언니의 갸름한 얼굴 때문에 눈썹이 약간 각진, 아주 각진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실. 약간 네모난 게 동근 네모의 모양. 라이트 브라운보다는 내추럴 브라운이 색깔이 더잘 먹는 것 같아요. 왜 약간 어두운 게 발색력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얘만 이렇게 좀안 먹는 건지. 오히려 내추럴 브라운 색깔이 더내 눈썹을 연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에뛰드 프라이머. 제가 이 에뛰드 프라이머가 파라벤이 들어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이유로 버리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뭐 소량이라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파라벤 들어있다고 어떤 분들은 이것도 막안 맞아가지고 눈에 뭐 났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아무렇지도 않고. 어쩌면 또 이니스프리도 저한테는 엄청 뭐가 나지만 어떤 분들은 또 괜찮으실 거란 말이에요. 정말 자기에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죠. 이것도 정말 좋긴 좋아요. 파라벤 있든 없든. 집 앞에 던킨에서 아이스 초코 사왔는데 가지러 가야겠다. 이것만 바르고. 오늘 초콜릿바에 여기 화이트 초콜릿 색깔 하얀 거 있죠? 얘로. 이거 진짜 좋아요. 네이키드하고 초콜릿바 중에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몇분 계셨거든요. 저는 초콜릿바 추천해요. 네이키드는 좀 색깔이 빡세거든요. 한국 정서에는 뭔가 초콜릿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바닐라 색깔이 넓게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바비 브라운에 지금 제가 쓰는 이 브러쉬하고 아바마트의 플럼프 브러쉬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 얘만큼 정말 차이가 없어요. 뷰티 블렌더하고 다이소의 똥펀지하고 별 차이가 없듯이. 이런 거는 이렇게 눈 밑에 발라주기도 좋고, 이렇게 유분도 잡아주고, 이 작업을 해야 잘 발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화장을 하다 보면 꼭 눈에 뭐가 이렇게 생겨요. 확실히 이물질이 들어가나 봐요. 아침에 막 마스카라 같은 거좀덜 지워진 거 까만 거 눈곱 끼고 그러지 않아요? 전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저는 저의 아이스 초콜릿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거의 다 먹었는데. 맛있다. 언니들이 살 빠졌다고 해갖고 제가 요새 엄청 먹고 있어요. 오늘까지만 먹고 좀덜 먹어야지. 미카의 그윽한 음영눈매. 에뛰드 모델이라서 에뛰드의 카라멜 라떼를 썼겠지만, 물론 카라멜 라떼 말고 이런 색깔이 있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에뛰드 카라멜 라떼는 좀 너무 색이 그렇다기보단 손나은 언니 메이크업 때 써서 그냥 딴 거. 약간 느낌만 내게. 얘가 좀더 연해서 이따가 제가 입술만 따로 보여드릴 거라서 이런 연한 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 이런 눈에 보송보송한 느낌 진짜 좋아요.
특히 이 앞머리에 터치를 좀 해주고 언더에. 제가 메이크업 후에보도 써보고 했지만 맥의 이 브러쉬가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비에도 있어서 그걸 사보고 싶은데 조금 제 지갑 상태를 봐서 사려고 아직은 그냥 충동 구매를 안 하고 있어요. 나스가 정말 개미지옥이라더니 립펜슬이 정말 사모으고 싶어지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근데 제 후배는 가끔 카톡을 계속 하는데 돌체비타 색깔이 너무 좋대요. 저는 그런 레드 계열보다는 그 친구가 얼굴이 되게 하얘서 레드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좀 코랄 계열이 더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오렌지 코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오렌지가 강한 코랄. 음영이 진짜 살짝만 들어갔죠? 와, 조명이다. 우와. 귀신 같다. 신기하다. 거울. 그리고 저는 이 밀크 코코아 색깔을 너무 진하게 발색이 되지 않게 손등에 좀 잘 털어주고 그리고 앞머리에만 살짝만 조금 줄게요. 그윽한 음영 눈매가 정말 너무 그윽해서 밀크 코코아가 보기보다 되게 갈색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바닐라 색깔로 아까처럼 밑작업을 플럼프 브러쉬 이런 걸로 잘 해놓으면 발색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좀 아무것도 안 묻은 브러쉬로 조금 거슬리게 경계가 진 걸 문질러줄게요. 이 메이크업 포에버 요게 228번이 좀 이렇게 좁은 부위 바르기 좋더라고요. 넓은 부위 바르는데 별로예요. 이게 너무 뭐가 좀 너무 힘이 있어요. 넓은 부위는 별로예요. 메포가 좀 그런 면에서는 별로더라고요. 넓은 부위 바를 때. 그리고 또 넓은 부위 바를 때 갑자기 브러쉬 얘기. 얘를 넓은 부위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얜 또 너무 흐물거려서 뭐랄까 좀 균일하게 안 발린다 해야 되나? 이렇게 득득득득 이렇게 뭔가 되게 뭉치면서 바르는 느낌이에요. 정말 블렌딩을 빈 브러쉬로 블렌딩을 시킬 때 그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메포에 이런 느낌 브러쉬가 없는 게 좀 아쉬워요. 바비에도 있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좀 컨실러 브러쉬로 쓰이는 그런 걸로 쓴다고는 하는데 제가 둘러본 바로는 그랬거든요. 제 개인 의견이에요. 메포를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메포의 총알 모양의 126번은 처음에 쓸 때 굉장히 좀 얘가 힘이 너무 굳어있어요. 브러쉬 클렌저로 닦으면서 저는 엄지로 좀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럼 딱딱한 게 탁탁 풀려요. 그리고 세미스윗을 손등에 지금 많이 묻히고 워낙 힘이 있는 브러쉬라 얘를 이렇게 콕콕 찍으면서 보통 이쪽 부분에 할 때 서양 여자들이 많이 찍어주면서 이거를 막 직직 긋는 그 화장을 하는 거는 노련미가 조금 덜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화장할 때는 이렇게 두들기는 방식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더 균일하게 발려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해놓고 블렌딩 브러쉬로 비벼주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특히 제 피부 자체가 너무 말캉말캉하고 좀 주름이 잘 지는 눈가가 그런 피부라서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언더도 눌러주듯이. 물론 얘는 힘이 너무 있기 때문에 두들기는 것도 있어요. 조금 말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조금 정정을 해서 힘이 있는 브러쉬를 쓸 때 더 두들겨주고 부드러운 브러쉬를 쓸 때는 좀 비벼줘도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논리인 것 같아요. 힘이 좀 없는 브러쉬는 이런 거. 맥의 219번인데 아바마트의 총알 브러쉬가 얘보다 더 힘이 없어요. 더 얇고. 그래서는 이런 얇은 브러쉬로는 앞쪽에 이렇게 좀 쓸어주듯이 영역이 너무 넓게 된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안 묻은 브러쉬로. 제가 이 299번 브러쉬가 두 개예요. 아까 발랐는데 왜 아무것도 안 발랐나 하실까봐. 그리고 뒷부분은 아까 블렌딩 브러쉬로 해준댔잖아요. 이걸로. 그러면 약간 한듬만 듯하게. 물론 전 쌍꺼풀이 탁 뜨면 잘 안 보이는, 섀도우가 잘 안 보이는 쌍꺼풀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할게요. 바로 뷰러. 여기도 속눈썹이 많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눈썹을 붙여도 되고 아니면 조금 강력하게 속눈썹을 올려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아무래도 속눈썹을 붙이는 메이크업은 특별한 웨딩 메이크업이나 촬영할 때 메이크업이 아니고서는 최대한 마스카라로 활용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따라 하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속눈썹 붙이는 효과가 눈으로 보기엔 즐거우니까 말의 요지를 잃었지만 아무튼 따라 하시기에는 이렇게 속눈썹을 붙이지 않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저의 개인적 생각. 삐아 갈색.
오랜만에. 이 아이가 비록 심재가 빠지고 하긴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저렴이의 매력이라는 게 또 조금 심지를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뭔가 간다? 깎는다? 깎기가 좀 그래서 그냥 손등에 그려가지고 조금 뾰족하게 해볼게요. 아주 뾰족하게는 안 되는구나. 여기 이렇게 막 색칠을 해서 요 정도 뾰족해지게. 엄청 얇아요. 그래서 점막부터 속눈썹 뭉쳐서 막 밑으로 누워도 신경 쓰지 말고 칠해줍니다. 뒤쪽은 두꺼워지지 않게 그냥 얇게 샥 살짝 올라가게. 저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온수가 안 나와갖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기계가 한 10년 되면 이제 맛이 가나 봐요. 점막 꼼꼼히 채워주고 얇게 그릴수록 점막 채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꼬리 길이가 꽤 기네요. 쌍꺼풀 라인을 벗어놨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올라가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그냥 날아간 정도로. 오른쪽도 똑같이. 방금 부러졌어요. 세상에. 섀도우가 묻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손등에 닦아내려다가 뚝 부러져 버리네. 발림성이 좋은 건 확실히 잘 부러지니까 사용자가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컴플레인을 걸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가 문질러 먹은 걸 어쩌겠어요. 나스 리펜슬도 그렇다며요. 지가 조심해야죠. 그 지는 저. 그 언더는 점막만 지나가는 정도로. 이 삐아는 참 언더에 안 그려지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점막에. 속눈썹 남자리는 잘 그려지는데 얘는 안 되네. 뭐 드로잉 펜슬로 하면 되죠. 으악! 이거 봐. 얘는 이렇게 진하게 된다니까요? 헐. 삐아를 사용하던 손놀림으로 그리니까. 지저분한 건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언더에 한번 정리를 살짝. 마스카라. 저는 이런 연한 메이크업에서는 마스카라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활처럼 컬링을 해놨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살짝 그냥 내렸다가 뭉쳐도 상관없이 그 다음에 위로 빗어줘요. 막 빗어주려고 생각을 하면 눈두덩이에 묻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냥 좀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브론징 파우더. 그림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이쪽이 오히려 있어 보이고 블러셔는 보이지가 않아서 브론징으로 대신할게요. 제가 이 에뛰드에서 조금 표현할 만한 립은 에뛰드 제품으로 DMY 블루빙 B2105 무시마 베이지 이 색상이에요. 얘로 크리스탈 언니의 메이크업을 흉내를 내고 발라볼게요. 세 가지 단계로 이번에 광고를 찍었잖아요. 딱 이런 느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길어질까봐 간단히 하면 23살 취업생 김정원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패션 쪽에서 일하시는데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 수정만 하고 완성을 못한대요. 딱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진짜 넘길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넘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때로는 사람이 대충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길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뭐 자기 암시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넘어가자. 한 번만 넘어가자.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너무 잘 넘어가도 문제지만 또 너무 못 넘어가도 문제니까. 그러면서 메이크업 신청도 해주셨더라고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언제 할지 좀 벼르고 있어요. 요렇게? 크리스탈 언니의 메이크업은 요렇게? 조금 더 베이지가 핑크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화보의 빛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데요. 이제 립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가진 거. 단은 아니어도 단은 좀 너무 많고요. 베이지 계열 한 번 더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리무버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준 요걸로 로션 타입. 깨끗하게 지워내고. 이상하다. 왜 내 발등에 아이라인이 묻어있지? 떨어뜨렸나? 파운데이션을 정리를 한번 하고 이 작업을 좀 오늘 많이 할 것 같아요. 특히 베이지를 바를 땐 정리를 더 잘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샀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비브라운 한정판 웜누드. 얘는 정말 매트한 타입이라 각질 부각이 안 되게 최대한 튕겨내면서 찍어주듯이 각질아 부각되지 마라. 얜 정말 베이지예요. 완전 핑크빛이 하나도 없는 좀 아픈 사람 같은? 빡센 스모키를 하고 해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웜누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를 완전 바꿔서 인스타에서 세 개를 보여드렸어요. 핫핑크, 보랏빛이 조금 가미되기도 한 얜 라스 리펜슬 위, 얘는 VD의 111호, 얘는 제가 자주 썼던 아트스틱 브라이트 라즈베리. 하나씩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아예 꽉 채워서 발라볼까요? 어떻게 바르지?
그라데이션 하는 거랑 또 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VDL의 111번 제가 천송이 메이크업 때 했던 발라볼게요. 아 부러지겠다. 너무 많이 뽑았다. 제가 머리 하러 가는데 원마운트가 메이크업 샵도 같이 있어요. 거기 계신 분이 VDL을 하시는 분인데 VDL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메이크업 하는데도 구경하러 들어가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VDL이 생각이 났어. 얘는 좀 약간 추워 보이는 핑크라고 해야 되나요? 하얀 색깔 옷 입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브라운보단 약간 아이 쪽에 핑크로 뭔가 힘이 들어가야 좀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죠. 제가 지울 동안 저의 입술을 보시면서 저건 내 스타일이야 하시는 것들은 위시리스트에 다시 지울게요. 추운 핑크 안녕. 로션을 타입으로 지우니까 건조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입술에 관한 거를 촬영할 때는 많이 건조해지기 쉽잖아요. 그나마 좀 덜해요. 웃기지 않아요? 파데를 한 번 더. 이게 되게 재밌구나. 저 이거 처음 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렇게 물 먹인 스펀지를 두드리니까 조금 입술 건조한 것도 덜하고 그래도 건조해요. 아마 각질 부각이 더 점점 될 거예요. 립밤이 지금 있으면 좋은데 옆방에 있어갖고 그냥 해볼게요. 두 개만 하면 되니까. 브라이트 라즈베리 이거 자주 보셨지만 그래도 한번 맨날 그라데이션 된 거 보셨으니까 이거 한번 꽉 채워볼게요. 진짜 얘가 가장 매트해요. 셋 중에. 추워 보이는 게 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채워 바르니까 되게 예쁘구나. 예쁜 색깔이었구나. 전 여기에 그 바비브라운 립글로즈를 발라 올려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트한 느낌으로 겨울에는 가도 좋겠어요. 역시 이런 메이크업엔 올백이 어울려.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지울 동안 다시 한번 감상을 해주세요. 이거 다 쓰겠네. 괜찮아요. 또 있어요. 으악! 떨어졌다. 지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샀던 위 색깔. 물러서 부러지기 쉽다니까 혹시 주의해주세요. 저도 언니들에게 배운 거랍니다. 얘도 꽉 채워볼까요? 그라데이션에서 사용하는 게 평상시에 많을 것 같아서. 우와! 얘가 진짜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언니들에게 배운 걸 한 가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영상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살짝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고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뭔가 아다리가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에 되게 잘 묻잖아요. 얘를 이렇게 하래요. 약간 위생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검지를 살짝 넣어서 이렇게 안쪽에 묻었던 게 이렇게 살짝 나오네요. 생각보다 침이 많이 묻진 않아요. 그렇구나. 좋다 이거. 엄지 한 번 더. 살짝 안쪽에.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닦아내면 되니까. 아까 입술 닦았던 거에 그냥 이렇게 닦아내면 뭐 그리고 밖에 나가기 전에 손 한번 씻으면 되죠 뭐.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얘가 바로 나스의 위예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랐다면서요. 최지우 언니도 바르고 걸스데이 미나 한지혜 언니 뭐 이렇게 다 바르셨대요. 오늘 그러면 크리스탈 메이크업부터 해서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는 핫핑크 라인들의 립스틱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밤에 촬영하니까 확실히 여유도 있고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저의 좀 바쁜 업무와 또 매일매일 어떤 메이크업을 할까 사진으로 막 이렇게 넘기면서 오늘도 잠이 들 것 같아요. 신청해주신 메이크업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거를 정말 100% 챙겨드리지 못해서 마음 한켠에 정말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